네, 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피드 옥션을 통해서 자동차 물건 검색해서 시세 파악하는 법까지 한번 자세히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자, 볼게요. 스피드 옥션입니다. 유료 경매 사이트고요. 이곳에 가입을 하면 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물건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료예요. 가격은 좀 비쌉니다. 하지만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필수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혜택이 있는데, 부동산 경매의 기술 책을 구매 후에 발품불패 카페에 오셔서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스피드 옥션 무료 이용권 2개월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옥션에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럼 가운데 부분에 차량 선박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뭐 카니발이라든지 스타렉스라든지 그런 것들도 보고 싶으면 승합자동차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고, 우선 승용자동차만 한번 보자고요. 검색하기 누르면 전국에서 진행되는 자동차 경매 물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벤츠를 주로 낙찰을 받기 때문에 한번 벤츠가 나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쭉 내려봅니다. 어라? 여기 E200 물건이 하나 나왔네요. 감정가는 3,400만원인데 2,72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물건을 상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주소에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류창고로 찾아가면 입찰 전에 물건의 상태를 얼마든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200이고요. 연식은 2017년식이네요. 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3,400짜리가 2,720만원까지 떨어졌고, 차량 중기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몇만 키로 탔나요? 주행거리가 나오죠? 9,642km를 탔습니다. 4년 정도 됐는데 9만 키로가 넘었다? 조금 많이 타기는 했죠. 자, 그리고 기타사항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주차비 확인 요망이라고 이렇게 빨간 글씨로 돼 있습니다. 자동차 경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주차비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낙찰자는 전혀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차비는 누가 낼까요? 요 채권자, 이 자동차를 경매로 넘긴 사람이 내는 겁니다. 그리고 본건 자동차의 관리 상태는 대체로 보통이고, 특이한 게 있네요. 본건의 열쇠가 부존재하여 계기판상 주행거리를 파악할 수 없음. 키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하면 이 차는 내 소유가 되거든요. 그럼 그런 서류들을 잘 준비를 해서 벤츠 코리아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서 차대번호라든지 또 그쪽이 원하는 서류들을 다 준비해서 제출을 하면 키를 만들어 줍니다. 2017년식이기 때문에 구형 자동차 키일 텐데요. 가격은 한 60에서 70만원 사이일 거고요. 신형 키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 나간다고 하네요. 굳이 키박스를 교환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필요 서류 제출하고 자동차 키를 받아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뭐 보험개발원에 발급한 카 히스토리 내용상 특수 용도 이력, 아무래도 렌터카로 사용을 했을 수도 있고요. 침수 보험 사고 이력이라든지 전손 보험 사고 이력이라든지 상대차 피해 이력은 없네요. 그런데 내 차 피해 2회 56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2회에 560만원이면 그리 큰 피해는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 부분 잘 읽어봐 주시고요. 또 사진도 잘 살펴봐야 되겠죠. 물론 직접 가서 꼭 확인도 해야 되겠고요. 특별하게 흠집이라든지 찌그러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옆 부분도 그렇고요. 이거는 컨테이너 위에 올려져 있네요. 그렇다면 이 차량을 보기 위해서는 요 물류창고 가서 이야기하면 기계를 타고 올라가서 요 위에 내려줄 겁니다. 그리고 차 문을 열어보고 내부를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네, 차 문은 지금 열리는 것으로 보이죠? 키는 없는 상황인데 차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요 스피드 옥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네, 연식이라든지 기타 사항, 그리고 수리비가 얼마 정도 나왔는지를 파악을 해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적정한 낙찰 가격은 얼마 정도 쓰면 될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현재 이 정도 컨디션의 물건이 얼마 정도의 중고 사이트에서 팔리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민 차차차 검색 누르시고, 그 다음에 수입차 벤츠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E클래스였죠? E클래스 클릭을 하고, 몇 년식이죠? 16년에서 20년 클릭을 하고, 아까 E200이었죠? 그리고 연식, 네, 2017년식.
주행 거리는 9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연료는 가솔린이었죠. 이 200이니까. 그리고 색상은, 색상도 중요해요. 흰색이 인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조금 높아요. 흰색으로 클릭을 해주고, 4대의 물건이 나오네요. 3,420만원에서 가격이 높은 게 3,580만원이네요. 그럼 경매로 나왔던 물건 얼마죠? 감정가가 3,400이기 때문에 시세에 맞게 감정평가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 정도를 써야 될까요? 지금은 자동차 경매 공매도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엄청 싸게는 못 사요. 딜러보다 조금 더 싸게, 아니면 딜러가 정도에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저렴하게 가지고 와서 내가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수리비를 들여서 뭐 교환할 것들 교환해서 새 것처럼 탄다라는 마음으로 낙찰가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국민 차차차, SK 엔카, K카 그런 데에 비해서 한 3,400만원 정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000만원 정도는 좀 넘게 낙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켜보자고요. 얼마 정도의 낙찰이 되는지. 어쨌든 자동차 경매 물건 살펴보고 또 시세 파악하고 어려운 부분 크게 없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부의 어떤 문제점까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대신 키로수라든지 사고 유무라든지 또 연식 보면서 대충 고칠 거는 좀 몇 가지 고치고 또 오일류 갈 거 갈고 그렇게 수리비 얼마 정도 책정해 놓은 다음에 시세보다 한 2,300 정도 싸게 산다 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면 낙찰 확률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경매 정말 재밌고 자동차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차에 대한 애착이 훨씬 더 커지거든요. 꼭 도전을 해보세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또 빠르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